예, 추경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6조 7천억에 해당되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당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여라 해서 미세먼지 추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 5천억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내용은 선제적인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경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했지만 내용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후 경유차는 이 보조금을 줘서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생업 때문에 다시 경유차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그 다음에 CNG 청수 차량 이런 부분들은 지난 2018년도에도 이미 불용이 상당 부분 발생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은 마스크 지원하는 정도의 사업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는 이게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야 될지, 또 향후에 매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남아있는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당초에 미세먼지 추경으로 시작을 했지만 내용상 불비한 점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선제적인 경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무려 1조 8천억 미세먼지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일자리 예산에 넣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수석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초단기 알바 일자리로 결국은 고용통계, 분식통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꼼수 추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강원도 산불과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강원도 산불에 따라 가지고 주택을 잃은 많은 이주민들 피해 받은 시민들이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포항 지진의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상당수가 현재 주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진향적으로 주거 지원을 좀 해야 될 것이로 돼 이번 추경에는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원 산불 관련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보면 헬기 도입하는 예산, 그 다음에 산림재해 일자리 예산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복구비 지원은 지금이라도 즉시 예비비를 집행을 하면 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3조 원 가까이, 3조 원의 확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 심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정부에서 바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야당이 국회에 와서 추경을 심사를 해야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즉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경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간의 경제 성적, 경제 실정의 결과가 참담한 성적표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라 정권에서는 심지어 성장률이 금년도에 1.8%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인근의 다른 증권회사들이라든지 국제 IB에서도 1.5%를 전망하는 그런 기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발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쓸데없이 야당을 핍박을 하고 정파 간의 갈등만 유발시키는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압박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책임 있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부 사업들 중에는 청년수당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현장에서는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뭔가 성공을 이루어보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대는 성향만 높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활력을 굉장히 저해한다. 기업에 대해서 주 52시간 제도라든지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가지고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것 못지않게
실제 국민들에 대해서도 경제 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경제를 더 해나가는데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로 보태주는 식으로 집행이 되어야지, 굳이 가는 척 노력했는 모습만 보고 실업수당을 주는 식으로 해서 청년들을 피폐하게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